안녕하세요. 더스타 독자 여러분, 배우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스타가 저에게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일지 저도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신예은의 더스타 밸런스 게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출이 어느 정도의 노출인데요? 사생활 노출하겠습니다. 평생 고기 끊기, 평생 밀가루 먹기. 고기 끊기. 밀가루로 먹을 수 있는 게 더 다양할 것 같아요. 아, 못구나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헤어 없이 올라가기, 메이크업 없이 올라가기. 메이크업 없이 올라가기. 헤어 차이가 좀 커요. 당연히 메이크업 차이도 큰데 모르겠습니다. 헤어로 낼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미더머니 출연할게요. 쇼미더머니는 랩을 조금 할 수 있는데 뭐 발음 연습할 겸 할 수 있는데 수호파는 괜찮아요. 베프랑 싸우기, 에인이랑 싸우기. 베프랑 싸우기. 아, A는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면 언젠가 끝날 관계 아닌가요? 어머, 말을 너무 냉정하게 했어. 죄송합니다. 오이 케이크 먹기, 김치 케이크 먹기. 오이 케이크 먹기. 어, 오이 좋아해요. 네. 뭐 할 때마다 멋지다, 멋지다. 뭘 해도 무관심 맞기. 무관심 맞기. 칭찬과 모든 관심을 쏟으면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잠수 이별. 환승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잠수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 것 같아요. 흰셔츠에 김치 국물 튀기, 옷에 고기 냄새 안 빠지기. 옷에 김치 국물 튀기기. 고기 냄새가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달간 스마트폰 없이 살기, 한 달간 컴퓨터 없이 살기. 한 달간 컴퓨터 없이 살기.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지금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평생 겨울, 평생 여름. 평생 여름. 그럼 제 생일도 없어지는 건가요? 겨울을 선택 안 하면? 네, 평생 여름 그럼.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 차라리 알고 거기서 보완할 점을 찾고 고쳐나가겠어요. 월 200번은 백수, 월 500번은 직장. 월 500번은 직장인. 저는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해야 삶에 힘을 얻는 타입이어가지고.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100억 빚이 있는 이상형. 빚이 있는 이상형. 그 100억 제가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갚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이상형 만날래요.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평소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평생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대화는 해야죠. 민트 초코 비빔면, 초콜릿 라면. 초콜릿 라면. 단짠 단짠. 내가 낯선 사람 집에서 깨어남. 내 집이면 그래도 내가 어느 공간에 뭐가 있고 탈출구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사람 낯선 집이면은 뭘 해도 두려울 것 같아요. 이틀 굶기, 이틀 밤새기. 이틀 굶기. 전 밤샐 수는 있는데 굶는 건 너무 힘들어요. 180cm 바퀴벌레랑 동거, 바퀴벌레 180마리랑 동거. 근데 한 마리가 있으면 억 마리가 있다는데 그럼 180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180마리만 있다는 거잖아요. 샤워 후 야식으로 라면, 등산 후 파전과 막걸리.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등산 후 파전이요. 그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등산하고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10억 주세요. 10억으로 관리를 해서 그때의 나이에 맞는 어울림을 가질래요. 사이다 없이 고구마 먹기, 라면 먹을 때 김치 없이 먹기. 고구마 먹을 때 사이다 없이 먹기가 더 괜찮아요. 쉬울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도 힘든 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 해도 그 안에서 불만은 생기고 불평은 생기고, 그렇지만 괴로운 거를 피하면 일단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신예은의 더 스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주신 그런 파일들을 열어보지 않았는데 어렵네요, 많이. 하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더스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